안녕하세요. 골프바 제임스 장입니다. 또 오늘 역시 캡틴 이그님을 모시고 오늘은 또 2019년에 새로 나올 이븐로 퍼터를 잠깐 샘플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. 이븐로 2018년은 꽤나 큰 돌풍을 일으켰죠? 네. 모스트 원티드 블레이드 그리고 말레 부문 1위를 차지를 했고요. 그렇죠. 3년 연속이에요. 네. 남성 17, 18. 아직도 또 이븐 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근데 이제는 자,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자체가 이븐 롤 좀 균등하게 이렇게 똑바로 굴러간다는 뜻이고요. 여기 이제는 로고도 이 마크에 이제는 보다시피 그렇죠? 페이스 어디에 맞아도 토, 힐, 가운데 맞아도 똑바로 예. 굴러간다는 네, 뜻을 가지고 있는 이븐 롤인데 말 그대로 2016년 가을에 등장해서 거의 3년 연속 모든 블레이드 그리고 말렛 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마골스 내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는 퍼져나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모델들이 몇 개 나왔고 국내 수입원인 KJ골프의 덕분에 이렇게 세계의 새로운 모델 샘플을 가져와서 오늘 리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캡틴은 이 모델을 자꾸 만지작거리는데 마음에 드나봐요? 네, 좀 클래식하기도 하고요. 다른 제품들은 저한테도 있는 거고 저는 ER3, ER9이 있고요. 네. 이거는 이제 그 타이틀 스카치 카메론의 고로하고 조금 이렇게 모양이 좀 비슷하고요. 그렇죠. 넘버9처럼 딱 힐 라인처럼 뭐 좀 여러 모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필미켈슨이 치는 네, 이렇게 그냥 되게 어려운 클럽처럼 생기긴 했지만 힐 샤프트 네, 고로는 또 치기 되게 쉽고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되게 잘 만들어진 퍼터 같아요. 이게 딱 보니까 일단 네, 미켈슨으로 유명한 넘버 9, 네. 9번 오디시 모델이랑 좀 비슷한데 타이틀 고로처럼 헤드가 일단 좀 더 커졌고 그렇죠? 그리고 옵셋도 약간 있고 힐 샤프트이기 때문에 좀 스트로크 아크가 있는 분에게 네. 좀 더 유용한 거고 이번에 이제는 2019년 2월부터 새롭게 이제 국내에서도 나온다는 퍼터입니다. ER 8.3, 8.12도 있었다는 건가요? 일단 또 획기적인 이븐 롤 그루브 그리고 밀링 이게 다 이제는 포지 밀링 다 되어 있는 거죠. 370g 미국에 만들어져 있고 얼핏 봐도 되게 깔끔하고 예쁘네요. 그래서 이 모델을 좋아한다는 분들은 이걸 전화드리고요. 또 올해 새로 나온다는 것은 2017년 블레이드 부문에서 1위한 ER2 모델이에요. 보시다시피 약간 좀 도톰한 미드 블레이드 슬래시 말릿. 근데 다른 점은 예전에는 이 S 밴드 싱글 밴드 샤프트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플러머넥 그렇죠? 백완공 목이라고도 네, 하죠. 파이프처럼 이렇게 꺾인다고 해서 그래서 ER2 이 모양이 매우 저도 좋아했는데 저는 밴드넥과 잘 안 맞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굴릴만한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또 특징은 이제는 이 그립이죠. 이 그립에 대해서 제가 혹시 언급한 적이 있었나요? 네, 그래비티 그립. 그렇죠. 네. 중력 그립이라고 그래비티 그립. 이것도 역시 저희 마걸스 개인적으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특징은 이 손가락 이 잡히는 부분에 그렇죠? 여기 아랫부분 여기에 알루미늄인가 강철인가 하여튼 20g의 이 바가 하나 이렇게 삽입되어 있어요. 안쪽에. 그래서 중력을 이제 아래쪽으로 그럼 무게가 손가락에 딱 느껴지게 잡는 아주 편안한 그립이에요. 그립 쉐이프는 보면은 이렇게 옆에서는 좀 도톰하고 앞에서는 좀 얍삽하고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 콘하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느낌은 약간 P2 그립과 비슷해요. 근데 P2 그립은 좀 더 납작하고 이건 좀 더 납작 둥글한데 이 중력 그립 자체가 이벤월 게런 라이프가 공동 창신을 했는데 개발했는데 그 무조건 ER 아니 이벤월 퍼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 퍼터만으로도 출시한다고 해서 많은 퍼터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것도 곧 저희가 쳐보고 알려드릴게요. 마지막으로는 이걸 한번 소개하시죠. 제일 독특하게 생긴 퍼터죠. 이거는
일단 뭐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아, 예.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일단 느낌보다는 이 외관은 어떠세요? 처음 딱 보면 외관은 되게 어색해요. 그렇죠. 네. 이게 잘 보일지 모르지만 보면은 거의 퍼터 헤드가 그죠? 퍼터 헤드가 샤프트보다 거의 1.2 인치 뒤로 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 커버가 끼었을 때 어? 이거 목이 꺾인 거 아니야?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아 이거 부러진 거 아니야? 근데 아닙니다. 이게 오히려 목적이 있어요. 일단 이 퍼터 이름은 ER1TS 투어 스트로크. 그래서 투어 선수들이 사용하는 스트로크를 트레이닝 해준다는 뜻에서 투어 스트로크이고요. 이 퍼터들은 이 밀링된 포지 단조 클럽이지만 이거는 주조입니다. 그래서 좀 더 가격이 저렴할 거예요. 아마도 2, 30만 원대고 이거는 4, 50만 원대일 텐데 이것도 이제는 2월 달에 들어오는데 좀 이따 좀 쳐보겠지만 이 호셀이 완전 뒤로 꺾여 있으면서 공보다 손이 핸드 퍼스트로 유지해야만이 하는 스트로크를 만들어 준다고 해요. 그래서 공을 좀 더 똑바로 많은 초보들은 치자마자 손목이 획 돌면서 왼쪽으로 당기거든요. 그거를 방지해주는 그리고 훌륭한 이 이상적인 핸드 포지션을 잡아준다는 퍼터입니다. 네. 네, 딱 보시다시피 거의 페이스 밸런스이고 페이스 밸런스라면 거의 말레처럼 똑바로 뒤로 빼고 네. 똑바로 가야 한다는 거죠. 이 퍼터와는 정반대죠. 네. 이거는 약간의 아크, 이거는 강한 아크, 이거는 똑바로. 그리고 또 솔직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한 아크가 이게 아니에요. 거의 한 5도만 벗어나도 강한 아크라고 거의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. 자,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한번 쳐보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까요? 네. 네. 자리를 이용해서 다시 뵙겠습니다.